어떤 동작을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하시면 모두가 야 이거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워터쇼 되겠네요. 얘들아 시리얼 우유에 눅눅하게 먹는다 바삭하게 먹는다. 저 눅눅인데? 형 눅눅이어도 바삭인 척 하세요. 시리얼을 왜 먹어요? 아침에 급하게 나가야 될 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럴 시간이 없어. 눅눅하게 먹으면 사실 시간 소통이 되고 그런데 사실 저도 바삭하게 먹고 싶습니다. 뭐야 쟤는? 무슨 소리입니까? 어쩌다 보니 눅눅하게 팀이 되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뭐야? 오케이. 갑자기 이리 왔다. 아니야 책상 치는 거야. 야 시험 삼아 책상 한번 때려봐. 아니 저 혹시 이거 사사기 아니에요? 공대. 일단은. 내가 왜 시리얼을 눅눅하게 먹으면은 사실 그 시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눅눅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니 그러면 라면은 어떻게 끓여 먹습니까? 3분 어떻게 기다려요? 라면도 바삭하게 먹습니까? 많이 지나치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논리 정리하네요. 하지만 라면은 끓여 먹는 제품이고 여러분 저는 시계를 끓여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계를 끓여 먹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반박하세요. 반박하세요. 눅눅이 더 좋은 거였으면 사람들이 겉바속 눅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맞아요. 눅눅은 안 좋은 거니까 촉촉하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우유가 다 다르니까 초코 쓰이는 건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자, 앉아서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저 사회자 씨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회자 등장 안 해? 제가 호랑이 기운을 받는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 남았죠? 사회자가 말까 봐. 자 끝. 짜장면이 계란이다. 완전 싫은데? 계란. 만두콩 사실 건강에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짜장을 먹으면서 건강도 다니면 아주 무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쪽은 저거 뭐야? 아니 그럼 그쪽 시키면 예. 뭐가 따라옵니까? 계란 후라이가 따라옵니다. 네. 왜 계란 후라이가 따라올 것 같습니까? 왜요? 간짜장이 짜장면보다 오면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재료를 썼다. 계란 후라이를 올려서 가격을 더 추가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저렴한 재료를 넣고 저렴하게 이렇게 잘 만든 짜장면이 맛있어요. 말해보겠습니다. 자 말해보세요. 잠시. 사실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완두콩 짜장면이 나면 보통 완두콩을 빼는 경우가 완두콩입니다. 먹는 걸 볼 줄 알았어. 완두콩을 왜 먹습니까? 당신을 지을 완두콩 짜면 찾습니까? 무시하고 있습니다. 짜장면은 완두콩 거야. 짜장면! 말이 아닙니다. 짜장면! 자, 비씨 이야기하세요. 지금 여기서 짜장면을 제일 맛있게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 김태우 씨요. 태우 씨요. 지금 네. 여기서 짜장면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여기다. 하루 한 끼 짜장면을 꼭 먹는다. 지금 여기서 짜장면 이러지 마세요. 니가 만든 거야! 지금 완두콩 삼행시 해보세요. 완 완전 두 두렵다 두각을 나타내는 콩 콩알탄 보세요 완두콩이 이렇게
재미진 삼행 시가 탄생합니다. 계란으로 이행시 하면서 계란은 재밌게 못해요. 계란 이행시. 계란은 재밌게 못해요. 개 해보세요. 계란 닭을 뜻합니다. 난 완전 맛있습니다. 이거 봐요, 재미가 없어요. 완두콩은 삼행시 할 때 유리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개 개 같네. 란 란마. 란마를. 만두콩을 낳아도 되지만 계란이 없으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저는 동물이 아픈 게 싫습니다. 닭이 자, 방금 돼지고기 먹고 왔습니다. 방금 돼지고기 먹고 왔습니다. 맛있는데 닭이 맛있다고 한 닭 더 시켰습니다. 만두콩이냐 계란이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다고요? 물렁한 딱딱한. 제 토론에는 여러분들 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발언권 아닌 사람은 그렇게 표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 맞아요. 네? 그럼 물 맞아요. 아, 중간. 자, 제일 한 번씩 접어주세요. 20초마다 한 번씩. 뭐야? 차다, 차! 차! 왜? 뭔데? 뭐야? 아, 일단 자, 토론 진행하시죠. 야, 손 쓰지 마! 가만히 있어! 손 쓰지 마! 천도복숭아가 왜 인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천도복숭아 뜨거워서 인기 없는 거 아닌가요? 딱딱해서 그래요. 딱딱해서. 맞아요. 본디 복숭아는 물렁물렁한 겁니다. 원래 딱딱한 복숭아가 갓 싱싱한 거고 물렁한 복숭아가 썩기 직전에 그 상태. 오, 물렁한 복숭아는 썩기 직전. 의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썩은 상태를 먹은다는 겁니다. 자, 의견 있습니다. 썩은 복숭아입니다. 샤워할 때 세수 먼저, 양치 먼저. 양치 먼저. 양치 먼저다. 이거 진짜 양치. 이거 진짜 양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양치를 씻다가 중간에 해버리면은 또 얼굴에 거품 묻고 그렇죠. 맵고 맞습니다. 네. 난리 납니다. 네네네. 누가 그렇게 더럽게 몸으로 뱉나요? 그래요. 솔직히 사실 당신이 그러나 봐요. 당신이 그러나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사회상 양치. 말씀드릴게요. 네. 원래 보통 사람이 껍질부터 하나요? 아니면 속에부터 하나요? 껍질부터 합니다. 그죠? 아니 속부터 하죠. 속부터 하면 속이 다쳐요. 속상해요. 그래서 속상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속상해요. 하지만 네. 겉상해요는 없잖아요. 겉부터 한 끌어옵니다. 그렇죠. 세수하면서 먼저 껍데기를 씻어야 네. 그 다음에 양치로 들어가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자, 양치. 자국을 하면 입안에 세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로 네. 많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물도 마시지 말고 양치를 하라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갈 때 안 씻고 가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똥내가 난다 가져와. 똥내가 난다 가져와. 똥내가 난다 가져와. 아니 똥내가 뭐예요? 세균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세수는 안 해도 괜찮은데 입에서 냄새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조용히 하십시오. 이야기 계속 하시죠. 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감탄사가 뭡니까? 야 양치했네. 뭐 그런 거죠? 네네. 존나 감탄사입니다. 근데 양치에 그 사이에 넣으세요. 뭐가 됩니까? 양아치가 되죠. 그래요. 이런 양아치 같은 발언도 있어. 아 대박 같다. 아니야. 억지로 울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지금 이 토론을 서로를 욕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아치는 바로 너희야. 너희야.
언어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네.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름 씨, 양아치라고 하기 전에 양치 좀 하세요. 세수하고 하겠습니다. 네, 세수하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한번 세수할까요? 와우.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 먹는다, 안 먹는다. 한국에서 3대 복권으로 뽑히는 행운이 있어요. 첫째 로또, 둘째 연금 복권, 셋째가 바로 다시마 주장입니다. 다시마 주장이에요. 다시마 그렇죠. 주장. 행운을 의미한다 그거죠. 행운을. 다시마는 곧 행운입니다. 여러분, 다시마의 어원 아십니까? 다시는 다시 놓지마 해서 다시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연결했습니다. 자, 자, 연결했습니다. 자. 다시마 먹는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네. 보세요. 네. 자, 자 보세요. 사이다치, 사이다면 진행을 좀 해주세요. 사이다 안 들어오고. 예? 사이다치, 중재 내주셔야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보세요. 다시 여러분. 다시마 삼행시에서 더 웃긴 사람이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요? 아니 무슨 토론이 있다고 믿고 자, 여러분 한 글자씩 이렇게 오케이. 다시마, 다시마입니다. 아니 갑자기 토론이 예능이 되었습니다. 다, 다 그런 거지 뭐. 시, 시작이 어려운 거야. 마, 마 죽고 싶다. 않겠습니다. 자, 시 시영이 형도 넣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왜 이겼다? 이겼다, 야, 이겼다. 치킨은 밥은 먹는다, 안 먹는다. 국밥에서 밥 안 먹습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저 안 먹고요. 국밥에서 국만 드시나요? 맞습니다. 탄수화물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저 먹는 거 봤는데 맞습니다. 맛있습니다. 국밥과 식혜가 지금 동일시 하나를 말씀이십니까? 저는 인정 못합니다. 조용하시고 진물만 먹고 버린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물은 진물이 갑니다. 진물 단물 말씀하시나요? 진물 아플 때 나오는 겁니다. 당신 아프십니까? 진물이야. 식혜 이 물 둘이 한 몸인데 둘이 떨어지면 식혜 화발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식혜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먹을 식혜 해자로울 해. 해자로울 먹는 겁니다. 이산 가족을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당신도 음식 남기는 거 봤는데요. 그거는 그리고 남기면 섭섭해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밥알끼리 뭉치게 해줘야죠. 제가 만약에 이쪽 입장이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방탄도 7명이어야 방탄이다. 식혜도 밥알이 떨어지면 식혜가 아니다. 식혜는 이미 본분을 다 했습니다. 세상에 참 빵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식빵. 네. 그런데 왜? 네. 쓸데없는 컴포드를 쑤셔 넣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폭신하게 방 들어가야 된대. 하지 마세요. 네. 발론 있습니까? 발론 정국. 컴포드 들어간 식빵 맛있습니다. 단맛을 추가하잖아요 식빵에. 맛있습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아 식빵에 건포도를 그러면 왜 만들었겠어요? 맛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들었겠지. 그래 빵에 초코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합니다. 맞아 맞아. 어, 좋아요 좋아요. 빵에 건포도는 근데 허용을 못 하겠어요. 네. 왜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사실 뭐랄까 그 씹으면서 그 폭신함과 그 빵의 고소함을 느끼고 싶은데 그 뭔가 그 달짝지근함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건포도도 고소한데? 건포도 맛있는데?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진짜 차라리 빵 먹고 포도를 드세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유 식빵도 안 되고 식빵 안에 딴 거 다 들어가면 안 되지. 식빵만 먹어야지. 야, 아이가 아닙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말이 있죠. 건포들을 아는 자가 진정한 식빵을 즐길 줄 아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왜냐면은 이 말이 소크라테스의 명언인데요. 소크라테스의 명언인데요. 소크라테스요? 뭐라고요? 소크라테스를 따라한 칭하는. 아,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이제 그 명언인데. 왜냐면은 건포들한 것은 식빵의 부족한 부분의 2%를 채워주기 위함이었어요. 2%를 채워주기 위함이었어요. 삿대질 하지 마세요. 삿대질 하지 마세요. 나 아닌데. 자, 우리 씨. 삿대질 하지 마세요. 재우 씨. 네.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셨죠? 네. 신들이 뭘 먹습니까? 와인이요. 그렇죠. 와인, 와인 먹잖아요, 와인. 빵과 포도주를 먹죠. 그렇죠. 빵을 먹었습니까? 그 포도주가 지금 미성년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건포도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깊은 뜻을 모르고. 근데 아예 다른 음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포도주 자체가 포도주예요. 그러면 포도주 왜 먹어요? 그냥 건포도 드세요 맨날. 그러면 포도주 왜 먹어요? 그냥 건포도 드세요 맨날. 레스토랑 가서 건포도 드세요 너무나. 왜 치료된 거 먹어요? 아예 다른 음식이야, 다른 음식. 아니 건포도 들어간 식빵을 먹지 마세요. 왜 먹어요 그거를 사서? 안 먹으니까 버려왔잖아요. 이제 건포도 식빵이란 것은 이제 뭐 하와이안 피자, 뭐 민트초코, 치약, 그 민트초코, 그 전부 세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도전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애매하면 뭐하나? 자, 가자, 가자, 가자. 애매. 야, 잠깐. 이건 안 되겠다 싶고 이거 가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봐. 아, 이거 너무 쉽지. 하나, 둘, 셋. 아니요. 야, 야. 아니요. 이거지. 이게 왜 나와? 아씨, 공포 영화 볼 때. 와, 아씨. 깜짝이야. 여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딱 봐도 이거지. 봐봐, 봐봐, 이미 틀렸어, 이미 틀렸어. 아, 자, 자. 아, 이거 너무 쉽지. 하나, 둘, 셋, 뭐하냐? 이거 아니야? 아, 뭐했냐, 너 뭐했냐? 셋, 뭐하냐? 이거 아니야? 아! 얘는 지금 낚았고요. 우리는 지금 던졌고요. 당연히 이거지. 아니! 이거 심지어 누가 이렇게. 아니야, 이거 가치관 지향점이 다른 것뿐이야. 쟤는 결과에다 아, 중심을 두는 친구야.